대전중구는 지난 10일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구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박용갑 청장을 비롯해 환경관리요원,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중구청 전직원 9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직원들은 4개 팀으로 팀을 구성해 큰콩 나르기, 풍선 지뢰밟기 등 체육 경기를 통해 한마음 한뜻이 됐으며 그동안 숨겨놨던 장기자랑을 펼치며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중구의회 의원이 참여해 큰콩 나르기 경기를 함께하면서 화합과 소통의 민선 6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과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8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의 성공 기원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전 직원이 독도 플래시몹을 펼쳤습니다. 박용갑 청장은 직원들이 함께하는 체육 행사는 업무상 접촉이 없었던 직원들 간에도 서로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다며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주민을 위한 더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